왜 저래, 얘네. 네이버가 안 돼? 잠깐만. 아, 병신, 아, 진짜. 아, 네이버가 안 되잖아. 아, 이게 병신 같은, 진짜. 아, AV가, 아. 금지, 어. 됐어요. 네. 여러분들 뭐.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아프리카 그 채팅 그쪽에 뭐, 어쩌고, 성 어쩌고 어쩌고, 막 40대 여성 뭐 어쩌고, 알바 구합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알바란 단어를 금지시켰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은 풀렸습니다만, 그 상황에 맞는 뭐, AV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한 뭐 몇 달 전에 한 1년 전인가요? 그 당시 뭐 AV 어쩌고저쩌고 막 파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일부러 예,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예, 지금 알바 됩니다. 예. 또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금치고 지금 또 물타기 하지 마세요. 강퇴하려니까 씨장남 아닙니다. 타 사이트가 아니라 그래 타 사이트가 아니고 그냥 AV라는 그거를 막은 거지. 참나 뭐 여기서 폴레폰 보이스 뭐 어쩌고 씨. 아니 제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 계속 끔찍하고 있네 씨발한데리 개새끼들이 뒤졌다 이 개새끼들. 지지리도 궁상이지 애써 짓는 미소조차 이리 울상인지 그 성이는 두 눈 아닙니다. 절대 세명강퇴 하니까 기분 좋아져서 이런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그죠? 맞다. 요즘 제가 그걸 보고 있거든요. 제가 뭐 보는 게 되게 요즘 많아졌어요. 감옥학원 애니로, 그러니까 제가 원래 TV 이용하는데 감옥학원 다 봤고 정말 이거는 무석재판 비리는 꼭 사야겠습니다. 예, 감옥학원과 워킹데드 시즌 5까지 다 봤습니다. 6는 기다리기 귀찮아서 안 보이고 그 다음 뭐 요즘 또 뭐 보고 있었지? 그녀는 예뻤다 마지막 화 빼고 다 봤습니다. 마지막 화는 뻔할 것 같아서 안 봤고 원펀맨은 관심 없어서 안 봤습니다. 원펀맨은 그 만화책 줬는데 만화책 정말 재미가 없어서 예. 그냥 재미가 없었어요. 원펀맨은 뭐 더 읽어봐야 재밌겠습니다만 일단 제 처음에 제 취향 아니면 안 보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고 예. 원펀맨 한 대 치고 끝났잖아요. 재미없어요. 예. 그렇고 아 애니는 재밌어요. 예. 네, 책으로 봐서 제가 또 아무튼 뭐 보고 있는데 요즘은 또 그 WWE 그 거기서 토탈 디바라고 그 WWE 프로그램인데 디바들의 일상을 다룬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에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예. 요즘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토탈 디바 이렇게 있네요. 있는데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재밌더라고요. 링 외적인 이런 것도 있고 링에 그 레슬링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재밌더라고요. 예. 나탈리아가 정말 이쁘더라고요. 아, 나탈리아. 아, 나탈리아 이쁘다. 아니 뭐 취향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런 걸 보고 싶었 아니 이런 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링 뭐 레슬링 관련된 그런 걸 보고 싶었는데 이런 프로가 있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나탈리아가 정말 이쁜데. 약간 아줌마상인데 나탈리아가 이쁘더라고. 아니 여러분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얘가 아니에요. 아니 이런 게 아니에요. 참고로 여러분들 그린 뭐 검색도 안 그것도 안 떴기 때문에 이거는 막 15세, 19세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화보예요, 화보. 그냥 화보예요, 화보. 어? 이게 왜 뭐가 이걸 보고 약합니까? 이런 건 야하지도 않잖아요.
아, 이거 막 슬슬 올라가네. 어? 나탈리아 하트 어딨어? 아무튼 이쁘더라고요, 나탈리아가. 약간 육덕쟀네. 근데 뭐 저는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예, 그렇습니다. 오, 지금 시즌 1 보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진짜. 아, 정말 쫄깃쫄깃하고 재밌습니다. 이게 42분 동안 왔는데 정말 완전 짧을 정도, 이거 20분짜리 아니야 싶을 정도로 되게 짧은데 재밌습니다. 예, 아무튼 뭐 육덕이 육덕 미씨가 아니고요. 아니야, 저기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옛날부터 라탈리아는 이쁘다 생각했어요. 그 체형 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체형. 예. 예. 유키 고쩔 거임. 아니, 뭔 유키는 아직. 예. 아니, 유키는 이해해 줘요. 프로레슬링 본단인데 뭐 어쩔 겁니까? 그죠? 왜 난 너에게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었는지에 대한 한탄 속에 뭐 유덕미 씨 막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전 그런 거 안 봐요. 전 국산만 국내산만 봅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아닙니다. 자, 아무튼 다행인 거는 이번 주가 아니고 뭐지? 이번 주, 아, 야, 이번 주 서든 어택 있나? 아무튼 서든 있나? 잠깐만요. 아, 서든 졌는데 그거 해야 되나? 네, 아닙니다. 맞다, 어제 베스트 BJ 게시판 보니까 정령이 형이 글을 쓴 거야. 정령이 형이 베스트 BJ 게시판에 글 3개 쓴 거야. 원래 이 형이 잘 안 쓰거든요, 게시판에. 그래서 저는 댓글 막 달았습니다. 어제 3개 했는데 제가 어제 3개 다 댓글 달았어요. 형이 어제 싱크 안 맞는 데서 저런 불편하시겠군요. 유감입니다. 유감. 아유, 기분 나쁘겠다. 유감입니다. 유감. 또 하나는 해금도 낮추니까 괜찮아졌네요. 그런 것은 운전자가 감사합니다 했어서 나도 감사합니다. 아, 놀리는 게 정말 재밌네요. 그래, 형님, 아, 업데이트 되고 나서 좀 안 좋습니다. 이전 버전 하고 싶어 하니까. 아, 재밌다. 이 눈물이 그대의 두 눈에 퍼 흐르고 있을까요? 재밌네요. 야, 진짜 저거는 베스트 BJ분들도 보는 거거든요. 진짜 저랑 그러니까 저를 모르거나 저랑 대재정님 사이를 모르는 이런 친한 사이임을 모르는 분들이 보시면 이 새끼 왜 저래 할 것처럼 보일 것 같네요. 아무튼 뭐 예, 그렇습니다. 예. 유튜브님, 바사사님, 라드님, 그 밑에 영원님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뭐 하고 싶은데 뭐 시비 타서 갔네. 뭘 다 알아요. 아프리카는 정말 넓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BJ가 다가 아니에요. 진짜 아프리카 엄청나게 BJ 엄청나게 많고 저희를 모르는 진짜 저를 모르는 BJ도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내가 무조건 유명하고 말 아는 게 당연하다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닙니다만. 흑형님 고맙습니다. 아, 야, 나 닉네임 바꾸고 싶어. 나 머덕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아, 근데 머덕 이 갖고 있는 사람 내가 하나부터 즐겨찾기 해놨어 진짜.
모두 닉네임을 그냥 갖고 있는 분, 그분이 계세요. 자, 그분 즐겨찾기까지 하고, 제 본 캐로는 그게 쪽지가 안 보내져서 부캐로 쪽지까지 보냈어. 님아, 제발, 아이디, 님아, 혹시 그 아이디, 저 주시면 안 될까 하면서. 근데 그분이 내 팬인 건 맞아. 왜냐면, 내가 그분 아이디 자체가, 아, 이모티콘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자체가, 그 옛날 제 모로 푸사였고, 아, 그렇습니다. 아니야, 그분이 아니고 그분은 공백 있거나 막 그럴 거예요. 이분은 본 모독 닉네임 그 자체예요. 모독 닉네임 그 자체. 아니야, 그거는 그거예요. 님들이 본 거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이분 지금 활동 안 하고 있어요. 뭐 잠수 탔거나 뭐 군대 갔거나 그러신 것 같은데. 야, 모두 그 닉네임 그 자체예요, 진짜. 다른 사람들은 뒤에 짝대기예요. 짝대기는 안 되지만 뭐 공백 넣고 어쩌고 한 거예요. 이분은 그 자체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맨날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어. 남자였나 기다려달라 말도 지친다 기약 없는 말 너는 널 묶어둘 자신도 보면 날 핑계도 될 수가 없어서 더 그래서 진짜 지금 마음 모두 별로거든요. 그 뭐야 그 뭐지? 그 운영자들도 나 부를 때 마왕 모독님이라 불러요. 아이씨 그냥 근데 왜 바꿨어요 저? 아니 그러니까 왜 바꿨냐면 원래 저도 모독하고 짝대기였어요. 모독 짝대기 옛날에 짝대기 버그가 있어요. 이 짝대기를 넣으면 그 아프리카 버그인데 그거를 닉네임을 안 칩니다. 그냥 모독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고 있었다가 방송국만 바꿔볼까? 방송명 바꿀까 해다가 바꿨는데 이게 막힌 거야 버그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에이씨 뭐 나중에 바꿔야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바꾸고 있었던 거죠. 그냥 모동이란 이 닉네임만 넣고 싶은데 아 특수공백 안 됩니다. 공백 그런 거 안 돼요. 또 나는 그 채팅 그 옆에 뭐 띄어쓰기 이런 걸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예 이모티콘 넣으려고 했는데 이모티콘 솔직히 별로거든요 이모티콘도. 그래서 지금 많은 고민 중입니다. 닉네임을 뭘 할지 말이죠. 아프리카 문의해봐요. 왜요? 무슨 문의를 해요? 저 닉네임 머덕 주세요라고 문의를 해요? 아니면 짝대기 버그 다시 해주세요라는 그걸 문의를 하라고요? 치, 말도 안 됩니다. 아프리카는 옛날부터 짝대기 버그 막으려고 했었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막은 건데 뭐 저 때문에 뭐 다시 하라고 말도 안 됩니다. 문의를 뭐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닉네임 달라고? 그럼 이 머덕이나 닉네임 쓰고 있는 사람은 저 여러분 저 개 빡대가리 소리 하고 있어. 개멍청하다 진짜. 아, 나 저 답답해 죽겠다. 개 빡대가리 새끼들. 그게 무지라 될 것 같냐? 병신들. 진짜 답답하다 진짜. 멍청한 새끼들. 휴먼 닉 삭제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 뭐 이분이 뭐 다른 방송 보고 있을지도 어떻게 합니까? 참고로 근데 아프리카는 그게 있어요. 몇 개월 동안 활동 안 하면 닉네임 초기화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그분 방송국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지금 안 했나? 싶으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분 했나?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런 거죠 지금. 근데 물론 이분이 방송을 보고 있거나 한 번이라도 로그인 하거나 그러면 뭐 힘들어지는데 뭐 어쩌겠죠 뭐. 제가 쪽지 보냈는데 이분이 쪽지 확인을 안 하거나 쪽지 보는 줄 모르거나 뭐 그런 거겠죠. 아무튼 뭐 좀 안타깝지만 예, 추천 좀요. 내 품이 아닌 것을 이제 날라줘. 나도 봤어요. 근데 그분 아니라니까. 그분 닉네임하고 이 진짜 모두 그 자체 닉네임이랑 달라요. 아예 로그인 아이디가 다릅니다. 닉네임 돈 주고 삽시다. 와 내가 진짜 바람의 나라 S급 닉네임 판다 할 때도 병신새끼 했는데
와, 내가 지금 만약 판다고 하면 약간 진짜 좀 흔들릴 것 같아. 아, 물론 비싸게 주는 씹새끼 뭐 말도 안 되겠지만, 자, 적자. 저 바른 나라 S가 팝니다. 두 글자 팝니다. 가슴과 아픔과 청승 팝니다. 개당 얼마? 뭐 이런 거 흔들리잖아. 병신 새끼, 저걸 왜 사냐, 똘구 새끼 씨발 했는데, 지금은 약간 허허. 아니야, 뭐내 닉네임이니까 모독 이 자체에 닉네임을 맞는 것도 제가 아니고요. 뭐 접니까? 제가 뭐 주인인 건줄 하지 마세요. 전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또 띠링 되는 거 아니야? 에이씨, 아깝다. 뭐 나중에 뭐그 나중에 뭐 확인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꾀언니 고3님 고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와, 근데 귀신같이, 야, 한 명도 안,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아까, 그, 뭐야, 사진, 만약에 제 명함에 들어갈 사진 좀 올려주려고 하니까 한 명도 안 올렸어. 아이, 됐습니다. 뭐, 이런 귀찮잖아. 그냥 명함 안 만들어야겠다. 죄송한데, 명함. 잠깐만, 좀. 죄송한데, 명함. 아, 이게 그거래! 달력, 파트너 BJ 뭐 사진 넣어서 달력 만드는데, 그 달력에 넣을 그거를 달라네. 명함이랑 달력. 달력은 그냥 농협에서 주는 거 쓰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냥 뭐 농협에서 주시는 거, 그큰 달력 그냥 그거 쓰세요. 주실라면 그냥 여기 그이 여따 올리세요. 예, 사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고르고 골라서 고르곤졸라 시키겠습니다. 아니야, 그림 말고 실제 실사 그림 말고 실사. 죄송합니다. 고양이 기끼고 있는 거 제발 그냥 뭔가 뭐그 이상한 거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거, 그러니까 뭐 남들 뭐 끼고 있거나 그런 거뭐 그냥 무표정이라던가 뭐 그런 거, 내가 그런 표정 내가 무표정 안 지어서 모르나.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잖아. 이상한 거 말고요. 실수를 어떻게 해? 그렇지, 그냥 하지 말자. 그럼 그냥 저 빼주세요 할게요. 어차피 파트너 BJ도 많잖아요. 그냥 저 그냥 예 씨발 예 나도 그 생각 하고 있었어. 실 알았어 씨. 아니 아니야, 닥쳐 올리지 마. 아무튼 뭐 네이버에 돼지 사진 치면 많이 나와요. 나가 이 씹새끼야. 자, 아무튼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시 말씀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게임 할게요. 저 일주일 하이라이트 여러분들 저 공지 올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봐보세요. 공지 일주일 하이라이트 유튜브에 올릴 영상인데, 아, 편집자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공지 보시고,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내 월급 아니냐? 뭐, 해주길 바랍니다. 고투, 야. 너 힘들어, 임마. 어? 너 센스 늘려야 돼, 하려면. 뭐, 이번에 해서 이쁘게 하면 내가 할게. 아무튼 뭐. 학연, 지연, 필연, 뭐, 전 그런 거 아닙니다. 흡연, 이런 거, 저 없습니다. 고투보다 마음에, 뭐, 고투 하더라도 무조건 뭐, 친하다고 막 무조건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 좋아. 이제 슬슬 게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흡연 몰라요, 흡연? 담배 피면서 막 친해지는 거, 몰라요, 여러분들. 이거 흡연도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흡연 있어. 담배 친거 몰라요, 여러분들? 그 있잖아, 학교에서도 막 친해지는 막 담배 막 배고 그러잖아요. 괜히 나안 피면 얘들이 나 따시켜갖고 막 뭔가 나 혼자 소외감 느끼고, 담배 안 피면 애들 다 담배를 피러 화장실 가는데 나 담배 안 피면 그냥 나 혼자 막 있어야 되고, 그게 싫으니까 담배 피는 애들 많잖아요. 병신 새끼들, 똘구 개핵 병신 새끼들. 난안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도 똑같이 경험담. 저 담배 안 폈는데요.
전 그냥 화장실 앞에서 숨 참고 있었는데요. 그냥 따라다녔지만 숨 참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 나오면 같이 갔는데요, 그죠? 야, 담배 피는 친구는 필요 없어. 학창 시절에 담배 피는 친구는 정말 필요 없어. 어? 개새끼들. 어차피 오래 못 사는 녀석들이야. 내 배는 건강해. 어? 참, 내 몸을 더럽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가 친구들이라 할 수 있냐? 어? 자, 부터 게임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동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